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보고서.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관련된 주가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죠. 어제는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어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비단 국내 국장에서만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서학개미들 미국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냉랭한 그런 모습을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좀 먼저 볼까요? 예, 서학개미들 주요 반도체주 순매매 현황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건 이제 순매도 쪽이죠. 역시 이제 엔비디아 8천억 넘게 거의 9천억 가까이 최근 일주일 새 팔았고요.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를 적용을 하는 이 ETF 상품도 5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도 1천억 가까이. 그다음에 인텔, AMD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AMD도 거의 뭐 1천억 가까이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같은 기간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또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30개 종목을 모아서 지수로 만든 이 상품에 3배 인버스 레버리지, 즉 3배 떨어질 것이다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 한 2,600만 달러, 우리 돈 한 260억 정도 이렇게 좀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서학개미들의 마음이 돌변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같은 기간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등락률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다우존스, 나스닥 두 뉴욕시장의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1.6%, 1.5%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엔비디아 보면은 이 같은 기간에 2% 가까이 떨어졌고요. TSMC도 오르긴 했는데 1% 초반, 마이크론도 오르긴 했지만 1% 채 안 되게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ASML, 이 모건스탠리에서 또 목표 주가 대폭 하향 조정한 ASML도 역시 1.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그다음에 미국장 모두 이 모건스탠리 리포트 여파라고 뭐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서 AI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냉혹한 그런 투자자들의 태도 돌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 모건스탠리의 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들 입장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IT 쪽,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소폭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조한다, 동의한다. 다만, 모건스탠리의 얘기는 너무 과도하다. 이게 사실 우리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렇게 두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표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DRAM 시장의 이 수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시장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급증, 급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그래프의 모양이 수직 그리고 이게 가파르기가 굉장히 가팔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진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DRAM 시장의 업황은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고 다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 이런 사이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DRAM 시장이 과거와 다른 이런 사이클 궤적을 보여주는 근거는 이 반도체 수요가 어쨌든 AI발 이 혁명이 지금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거나 좀 뭐 또 다시 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거나 이런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특히 DRA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반도체 업계 즉 증권 업계의 전망이 좀 뒷받침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를 그러면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 더 지금은 이제 다운되고 있는 업황이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에 선뜻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할 상황이다 이렇게 신중론을 얘기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을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뭐 비겁하다 뭐 이렇게 좀 뭐 회피한다 우회한다 이렇게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판단이 본인이 판단하실 때 뭐 삼성전자 이 정도면 좀 충분히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가 매수를 단계별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한 것 같아 아직은 좀 더 불안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들어가시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제 다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그다음에 기준 발표를 하죠. 사실 제일 뭐 올 상반기부터 관심을 끌어왔던 게 결국 은행주인데요. 은행주 올 들어서 지금까지 지난달 8월까지 한 40%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사실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행주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됐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호재가 생긴 거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내리게 되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예대 마진이 주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뭐 일반적인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부실 채권이 발생한 여지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뭐 이런 식의 약간 엇갈린 해석이 늘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뭐 그 은행주가 계속 뭐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국내 금융주들 같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담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게 표 먼저 좀 자세히 좀 크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금융주들의 뭐 이렇게 40% 올랐다 해도 PBR이 여전히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KB금융 사실 제일 많이 올랐죠. 올 들어서 금융주 4대 금융주 지수 가운데 0.5% 0.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이 신한도가 하나가 0.4배,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이 0.3배 수준 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에 충분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적어도 1배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거에 훨씬 현저하게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이번에 이제 밸류 구성 종목에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좀 높다. 또 이제 그동안 은행주도 발목 잡았던 게 이제 부동산 PF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얘기가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중충당금 충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어 우리금융 같은 경우 좀 내부적인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그게 주가가 시장에서 또 그대로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뭐 요즘 제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역시 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표를 바로 지금 보시면요. 올 들어서 국내 금 현물 가격 보시면 1월 초에 8만 원대에서 현재 지금 11만 원대니까 30% 정도 이상 오른 거죠. 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함께 또 금 관련 상품들 상 보시더라도 연초 대비 봤을 때 하나로 금 채굴기업 ETF 같은 경우는 무려 45%. 그다음에 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30% 넘게 가까이 올랐고 S&P 500이 20% 가까이 코스피는 지금 연초부터 보면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지수에 비해서도 특히 국내 코스피에 비하면 뭐 너무나도 현격한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금은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안전자산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또 금 달러 값이 이제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달러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시 금은 좋게 본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충분히 검증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ETF 상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금 관련 금광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별 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금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금 뭐 광기업들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전망도 증권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